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서민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먹거리를 이용한 정치적인 꼼수라는 의견과 함께 한정된 예산 속에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라는 의견이 있는 등 찬반 의견도 팽팽한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강상담실 코너에서는 홍범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남성들의 갱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3월 13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무상급식 논란 또 보육료 대란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이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학교에서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밥 먹으러 가는 것은 아니라면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고, 홍준표 지사가 영 잘못한 거죠. 네. 아니, 학교 가서 공부하더라도 밥 먹어야 공부하죠. 밥 안 먹고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홍 지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근본적인 것은 그 경상남도의 경우에 이 경상남도 교육청이 그 무상급식에 대한 경상남도 도청에 감사를 받아. 네.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 행정자치가 교육자치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것으로부터 이제 불거진 일인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홍준표 이 지사가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 이 초중 과정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국가의 책임이죠. 네. 네. 그 홍 지사는 보면은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만큼 교육청 예산으로 실시하면 되고, 만일 중단이 된다면 그 책임도 교육감에게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던데요. 아, 교육감의 이제 공약 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게 네. 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무상급식은 지금 광역 기초로 각 광역 단체, 네. 이 각 저 광역 시도와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 이 저 부담하는 그런 체제로 네.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뭐 공약사항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일단 경남도 교육청은 그 한 발 물러선 듯 보이는데 다음 달부터 유상으로 급식을 전환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뭐 경상남도 교육청으로서는 예산상 이 편성을 아마 못한 상태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상남도에 지원을 안 하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도저히 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젠 돈 내고 식사를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경상남도 교육청으로서는 사실상 지금 무상급식을 예산 때문에 포기한 셈이죠. 예.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요. 그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으로 예정해놨던 예산을 예. 전체를 돌려서 예. 직접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정말 자치교육, 교육자치라는 면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고요. 예. 정말 잘못된 판단이죠. 예.
그 보육료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 3살에서 5살까지 모든 어린이에게 학비 또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거셌습니다만 여야 합의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시책 사업이거든요. 네.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자. 이제 네. 그런 얘기인데 국가가 책임지려면 예산을 국가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실제 국가가 내지 않고 이제까지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아왔던 이 교부금. 네. 이 교부금은 유초 중고의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교 운영을 위해서 주는 돈인데 네. 여기서 떼서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근데 액수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네. 지금 가령 그 초등학교 과정에 전국 17개 시도에 학생들에게 주는 그, 교육급식. 네. 으로 나가는 돈이 1조 7천억 정도인데, 누리과정에 3세부터 5세까지에 부담하는 것이 4조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오히려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떼서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내라. 네. 이러니까 이건 사실상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양쪽 다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3살에서 5살까지 어린이들한테 학비와 보육료를 지금은 일단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될까요? 이제 지금은 우선 각 시도별로 편성해서 도의회 통과된 예산이 적게는 2개월부터 많게는 한 6, 7개월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견딜 수 있는데 지금 벌써 지금 3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긴 교육청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우회적 지원으로라도 국고 보조를 하겠다. 예. 이래가지고 한 5천억 조금 남짓 작년 국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예. 이걸 영 집행을 안 해주다가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이거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바꿔서 예. 나머지 모자른 누리과정의 비용을 지방채로 전환해서 해라. 예.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방채 발행은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청은 다른 뭐 세금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과 예.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이제 부담금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교부금 받을 돈을 미리 갑을 해서 쓰는 셈입니다. 예. 지방채는. 예. 근데 이제 지방채의 경우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제 경기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 학교 짓기 위해서 진 이 빚까지 다 하게 되면 빚만 해도 한 거의 7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럼 7조 가까이 된다는 건 우리가 1년 예산이 그저 한 12조가 되는데 12조에 뭐 얼마나 많은 부분입니까? 거의 네. 60, 70%가 빚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 교육감께서 4월 말에 중대 결정을 내릴 상황에 몰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중대 결정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4월까지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예. 이 누리과정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4월 달까지 하고 나면 끝나게 되는데 4월 달까지도 어떤 그 정부의 이런 이 예산에 대한 대책이 안 서면 예. 우리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예. 적어도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예. 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뭐.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네네. 8776번께서 문자로 주셨는데 무상급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애 학교만 해도 무상급식 하느라고 화장실이나 건물 낡은 거는 수리를 전혀 못한다고 하네요.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근데 그 학부모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무상급식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교부금 액수가 원래 예정됐던 것이 교육비로 49조가 나와야 되는데 예. 실제 39조밖에 안 나왔거든요. 예. 경기도에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부금 받은 돈에서 예.
우리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의 한 1조 3천억이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 학부모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예. 주제를 좀 바꿔서. 네네. 교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도 수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제안을 하셨던데. 얼마 전에 직접 중학교에서 수업을 하셨죠? 네. 오늘도 수업하러 갑니다. 학생들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아주 즐거워하죠. 뭐 이제 교육감을 직접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예. 교육감의 얘기를 듣는 것도 즐거워하는 거죠. 저는 이 수업하러 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이 모든 교육 정책이 학생들과 교실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교육 현장에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예.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교육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책 자체를 학생들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 또 선생님들과 학생이 공부하는 그 교육 현장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가서 경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기 위한 예. 것이 제 수업의 목적입니다. 교육감께서 직접 가서 수업을 하면 학생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질문도 많이 합니까? 아, 이거 정반대던데요. 전혀 네. 어려워하지도 않고 질문도 아주 잘하고 대답도 아주 썩 잘하고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던가요? 뭐 질문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네. 응답들을 아주 뭐 정확하게 답하고 네. 심지어 학생들이 자기의 그 아주 소신 있는 견해도 얘기를 해서 네. 아, 아주 놀러 왔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은 그 교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원래 선생님들이 챙겨야 할 일이 많다면서 현실을 모르는 뭐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하신 건 아마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이 반대하실 텐데요. 예. 이 선생님들이 현장을 들어가보셔야 됩니다. 예.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과 호흡하고 정말 학생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예. 교정선생님이 그것을 듣지 않으면 예. 학교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제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예.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목적은 학교 문화를 좀 바꿔보자 하는 건데 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그 9시 등교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셔가지고 관심을 꽤 모았는데 지금 현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는 뭐 지금 97% 이상이 다 이제 그 9시 등교를 하고 있고, 네. 몇몇 그 사립학교들이, 사립학교들이 어떤 주장에서 몇몇 학교 안 하는 학교 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그, 부모님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네. 비율이 아주 높아졌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고등학생 경우는 1일 평균 31분 이상을 더 잔다는 거거든요. 예. 이 잠자는 거야말로 성장과 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조는 학생도 없고 아주 수업에 집중한다는 결과를 보면 저는 아주 뭐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네. 일부에서는 새벽에 사교육이 실시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현상은 없는 것 같은데 경기도 안에서는. 예,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맞춰서 세월호 장학재단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장학재단 출범 즈음에서 우리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 한번 오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나이가 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기억력 때문에 혹시 내가 치매는 아닐까 속으로 걱정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병원이나 센터를 찾아가자니 살짝 겁도 나고요. 또 예약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야 해서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로구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수요일에는 개봉 이동사무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그 현장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300번 계세요? 300번? 300번 안 계세요?
아, 그건 오후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어머니, 히카모아 태사는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키카노가 모여갖고 크게 되는 거. 어, 맞아요. 잘하셨어요. 일단 어머니, 저희가 검사한 게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경향성 세 가지 검사하셨는데 다 정상으로 나오셨어요. 네, 나중에 조금 마음이 힘들어서 상담 필요하시면 센터 전화하셔서 상담 받고 싶으시다고 연락하시면 되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검사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나요? 네, 기억력 검사와 우울증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기억력 검사로는 덧셈, 뺄셈이나 속담의 뜻을 묻기도 하고요. 뭐 종이에 그려진 도형을 똑같이 그려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울증 예방을 위한 우울증 검사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할 수 있었는데요. 우울의 정도나 자살 가능성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치매 선별 검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치매 지원센터 손은실 실장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찾아와서 검진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일단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하시는데 선뜻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시기가 어렵고 저희 센터까지 찾아오시는 게 참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우편을 보내서 주민센터에서 한다 이러면 되게 믿고 오시거든요. 가까운 곳에 나와서 검사를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기능이 떨어지시면 저희가 예약을 통해서 이제 센터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정밀 검사를 또 해드려요. 그래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대단위로 이렇게 많이 모시고 검사를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찾아가는 검진이어서 어르신들 받는데 좋을 것 같아요. 네, 검진 장소에는 한 10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차례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대기를 하고 계셨는데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진행되는 검사인 만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열일 제쳐두고 참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기뻐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센터 안내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날 함께하신 어르신들 의견도 들어보시죠. 치매 검사 한다고 왔어요. 기억력, 미달미칠, 또 그림 그리는 거, 뭐 이것저것 테스트했죠. 해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청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매 검사하라고 날라왔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와봤어요. 지금 이제 물어보는 대로 몇월 며칠 물어보고 뭐 이러는데 깜빡깜빡한 게 많아요. 근데 그냥 그거 다 괜찮으니까 와보길 잘했다. 치매 검진을 받으려면은 보건소로 가든지 병원 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 않고 우편을 받고 여기 와서 검진 받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고맙고 감사하죠. 네, 치매 선별 검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됩니까? 네, 구로구 치매 선별 검진 프로그램은요 다음 달 4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16일에는 가리봉동, 17일에는 고척 1동에서 검진이 있고요. 구로구에 있는 모든 동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서초구는 5월 1일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기억력 검사를 실시하고요. 또 종로구는 8월까지 찾아가는 기억 충전소를 운영합니다. 혹시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관악구는 치매 고위험 진단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손은실 실장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혈압 당뇨 관리를 조절하시고 고지혈증이나 우울증도 조절하실 수 있으시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기억력에도 많이 도움이 되세요. 5일을 1시간씩 매일 걷기만 해도 치매를 70% 예방하실 수 있으세요. 가장 좋은 게 운동이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우울증을 예방하셔야 되고 글을 읽고 쓰는 거 가능하시면 일기를 좀 쓰시고 가계부도 좀 적으시고 이런 인지활 활동 또는 취미 활동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게 있으면 용기를 내서 열심히 배우시고 그다음에 사회 활동이 또 필요해요.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청력이 떨어지면 보충기를 이용하셔서 계속 대인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또 인지 기능에 많이 도움이 되시고 즐겁게 지내셔야 돼요.
네, 치매 판정을 받은 경우에 구에서 네.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고요? 네, 최대 11만 원의 치매 검사비와 그리고 36만 원의 진료비 및 약제비 그리고 조후물품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치매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또 치료, 재활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구에 치매 지원센터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요. 치매 선별 검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에 있는 치매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친구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렌탈 1588-5200.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네.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로.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문 활짝 열렸습니다. 인천시가 다가오는 봄 시민들의 즐거운 여가 시간을 위해서 시민에게 친근한 공원 만들기 사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봄봄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남성들의 갱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성들의 갱년기나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 수도권 이모종.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인천시 대변인실에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곧 봄인데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 이용 활성화 계획이 마련이 됐다고요? 아, 네. 그 시민분들이 그 공원 이용 그 만족도를 높이고요. 시민 모두에게 그 친근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원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 그 다양한 공원 활용 방안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동안 이제 어린이나 그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그 자연 생태 교육 중심의 그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보다 이제 좀 발전시켜서 그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이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공원의 역사 자료 수집을 위한 그 시민 공모도 하겠고요. 공원 홍보책자 발간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의 그 공유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올해 그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먼저 그 사진 작가와 함께하는 그 공원 나들이 행사가 계획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숲 해설가가 들려주는 그 조경 수목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공원 내 경관이 좋은 이제 숨은 장소 등을 시범 운영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사진 작가와 함께하는 그 공원 나들이는 사진 작가의 그 재능 기부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안내로 이제 사진 촬영 강습과 그 야외 촬영하는 프로그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무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숲 해설가가 들려주는 조경 수목 이야기는 시 소속 그 숲 해설가가 이제 공원 내에서 수목에 대한 시민들이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숲 해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 공원 내에 경관이 좋은 숨은 장소 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아, 네. 그 공원 내 그 경관이 좋은 그 숨은 장소 사업은 그 각 공원의 그 경관이 좋고 또 머무르기 그 적합한 장소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그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숨은 장소 등을 이제 발굴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시민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공원 녹지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인천시가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위한 열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요? 아, 네. 민선 6기에서 강제되고 있는 그 가치 창조 사업이 되겠는데요. 네. 4월 10일 그 시청 대회실에서 이제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위한 그 열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네. 그 이번 토론회는 그 2015년도 인천시 주요 그 시정 목표인 그 인천만의 가치 재충자와 이제 재창조와 그 정체성 확립에 대한 그 대해서 이제 그 토론회가 열렸고요. 네. 그 언론계나 뭐 전문가 시민들이 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발굴해서 이제 인천의 발전 방향으로 삼기 위한 그런 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천의 역사와 이제 문화, 항만, 그 공항 등 그 전반적으로 창의적인 토론이 많이 그 제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 인천만의 가치 철학에 대한 노래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인천시가 민간 분야의 그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 설치비 일부를 낮은 금리로 융자해 준다고요. 아, 네. 네, 우리 시는 그 소규모 그 태양광 발전 사업자 설치에 따른 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민간 분야의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생산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의 그 토심 분산형 그 전원 보급 에너지 정책이 되겠는데요. 네. 설비 용량 그 100kW 이하 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융자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사업 기금 9억 원을 이제 투입해서 이제 개별 사업자당 설치 비용의 40% 이내에서 최대 그 8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융자 기간은 이제 8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1.8%가 되기 때문에 많은 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네, 그 융자를 그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그 대상 그 사업자의 그 융자 신청서와 사업 개설을 준비해 가지고 네. 시 NA 정책과로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융자 신청 기간은 이제 오는 10월 20일까지니까요. 예.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남성 갱년기 증상에 대한 건강 상담 있을 예정입니다. 유료 문자 샵0945로 문자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사용 설명서. 요즘 식당 같은 가게에 들어갈 때 주차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상황에서 흔히 발레파킹이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발레파킹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좀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발레파킹은 백화점, 음식점, 호텔 따위의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이 손님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는 일을 의미하므로 쉬운 우리말인 대리주차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영어 표현인 발레파킹보다는 쉬운 우리말인 대리주차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쉬운 우리말 표현, 세대 간 소통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고민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 홍범환 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남성들의 갱년기인데 보통 갱년기 하면은 여성들에게 주로 있는 걸로 생각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갱년기는 나이가 들면서 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나타나는 이제 시기를 말하는데요. 네. 당연히 남성 호르몬이 줄게 되니까 남성도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남성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 호르몬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제 신체적 기능 저하, 또 정신적 위축을 더욱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을 남성 갱년기라고 하고요. 네. 보통 남성 호르몬은 한 30대 그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게 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한 30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계속 줄게 되고요. 네. 그래서 증상도 이제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이르르면 그 줄어든 남성 호르몬 양이 어느 정도 이제 쌓였기 때문에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되고요. 그렇군요.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일단은 이제 신체적으로 많이 이제 피로하고 무기력함이 이제 심해지고요. 네. 이제 근력도 많이 저하되고 특히 이제 성욕이나 성기능 저하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 자신감도 떨어지고 집중력 감소, 또 이제 신경이 더욱 예민해진다든지 또 우울감, 또 불안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 저하가 이제 급격히 나타나면 증상도 뭐 갑자기 열이 확 오르거나 잠을 못 잔다든지 감정 변화가 심해진다든지 이렇게 밖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 남성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호르몬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피로랑 무기력감 같은 거는 아 내가 요즘에 피곤한가 아니면 뭐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이제 쉬운데요. 네, 사실 성기능이 이제 많이 저하되고 있다 하면 아 내가 이제 남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벌써 문자 주신 분이 있어요. 6066번이 문자 주셨는데 매일 야근에 피로가 안 풀립니다. 그렇다고 야근을 안 하면 불안하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사소한 일에 짜증도 나고 이것도 갱년기 초기 증상인가요? 중년 남성인데 가끔 술도 혼자 마시고 있습니다.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좀 연령대가 중년 남성이신데 그런 증상을 보이시면 네. 남성 갱년기 증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만약에 성욕도 감퇴되고 성기능도 떨어졌다고 하시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야근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수면도 아무래도 부족한데요. 남성 호르몬은 잠을 충분히 잘 때 이제 호르몬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도 남성 호르몬 감소 요인이 이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성 갱년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유료 문자 샵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그 남성 청취자분 중에 아 내가 갱년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갱년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내 좀 저하돼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 좀 그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생활 습관들을 좀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 그 생활 습관을 통해서 개선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더 네. 좋아집니다. 어떤 생활 습관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성생활은 이제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요. 네. 잠을 충분히 자면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또 적당한 성생활은 호르몬 분비를 좀 더욱 촉진시켜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면 이제 그것이 남성 호르몬 감소 요인이 더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복부 비만이라든지 술 같은 것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상승시켜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춥니다. 네. 상대적으로 낮아져도 이제 남성 갱년기 증상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체중이 이제 과다하게 나간다면 체중 조절도 필요하고 네. 또 술도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뭐 우리 흔히 카페인과 이제 담배, 니코틴 같은 경우는 혈액 순환 장애도 이제 가져오는데요. 네. 사실 호르몬이 이제 고환에서 충분히 생성이 되어도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인, 니코틴도 좋지 않고 이제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도움이 네. 되고요. 그 생활 습관을 고쳐서 열심히 했는데도 회복이 어려울 때 그때는 네.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네, 그때는 아무래도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요. 한방에서 남성 호르몬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그 콩팥, 그 신정, 이제 신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로부터.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기가 부족하다고 할 때 그 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네. 보통 사람들이 아, 네, 점점 원기가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신정과 신음을 보충해주는 한약재가 이제 또 많이 있고요. 흔히 알려진 것이 여성들에게도 좋은 이제 하수 같은 것도 있고 예. 이제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복분자 등이 있습니다. 이제 또 녹용도 도움을 많이 주고요. 예. 하지만 이런 약이 모두 이제 같은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몸에 맞는 처방으로 복용을 하면 효과가 이제 많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의 생활 습관을 잘 못 지키면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면서 야근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술 담배를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한약과 침으로 이제 한방 치료로 도움을 받으면 이제 좋습니다. 네. 남성 갱년기 사실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증세를 키워가지고 뭐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제가 쭉 봐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남성들의 직장 생활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고 네. 특히 현재 이제 40, 50대 남성분들은 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피로와 스트레스 그런 업무 과다 등으로 이제 몸이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네. 또 술, 담배의 노출도 많고 그리고 또 남자들이 이제 통증 같은 것들을 잘 참습니다. 네. 참고 참다가 이제 병원을 많이 찾기 때문에 참다가 와서 이제 또 치료를 받으면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권유를 자꾸 받게 되는데 네. 그런 지도를 또 잘 못 지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이 자꾸 이제 점점 커지게 됩니다. 네. 아, 오늘은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본부만 윤지은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남성 갱년기 또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의견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632번인데요. 38살의 남성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생긴다는데 요즘 뭘 하든 흥미가 없고 짜증이 납니다. 식욕도 성욕도 없고요. 증상을 말하니 갱년기라는데 아침마다 운동을 새로 시작했지만 나아지질 않네요. 저처럼 젊은 나이에도 갱년기가 올 수 있나요? 또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음식이나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38살 갱년기가 올 수 있는 나이입니까? 네, 여성도 30대 조기 폐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남성 역시 이제 호르몬 감소가 많아지면 30대에도 갱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아침 운동을 시작했다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운동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의 순환도 훨씬 더 좋게 해주고 이제 또 심폐기능을 좋게 해서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하면 호르몬 생성하는 그런 생식기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아침 운동은 이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음식이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네, 음식 중에는 이제 우리가 브로콜리, 이제 토마토, 이제 견과류 같은 것들을 많이 챙겨 드시면 좋고요. 예. 또 아연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아연이 남성 호르몬을 만들 때 이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예.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은 이제 좀 굴이고요. 예. 네. 하지만 이제 굴 같은 경우는 그 철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조심해서 드시고 또 평소에 위장 기능이 많이 허하고 이제 차가운 사람들은 굴을 좀 조심해서 이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좋다고 해서 이제 많이 드시면 배탈 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음식이 있는데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은 이제 치즈, 버터, 육류 같은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고 예. 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술, 담배, 이제 카페인은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갱년기하고 관련이 되는 질문은 아닌데 질문을 네.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3747번 머리가 빠져서 탈모약을 먹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보면은 성기능이나 성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일반적으로 네. 그 탈모가 남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예. 약을 처방받으셨는지도 사실 지금 모르고요. 네. 근데 탈모를 처방하는 약 중에 그 좀 성기능을 약간 떨어뜨리게 하는 부작용을 가지는 약이 있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것은 처방해주신 선생님을 보고 만나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방에서도 탈모 처방이 있습니까? 아, 네. 탈모는 이제 사실은 유전적으로 그 유전적인 요인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려서부터도 이제 머리숱이 적고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되면 이제 좀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두피에 열이 많이 모여서 예. 이제 두피에 있는 모낭의 건강이 떨어지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탈락되는 경우에 예. 그럴 때는 이제 두피에 열을 내려주는 처방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탈모도 예.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됩니다. 어떤 처방인데요? 그것은 이제 체질에 따라서 예. 이제 처방이 이제 맞춰집니다. 예. 정해진 처방이 있다면 사실 아주 획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겠죠. 예. 네. 5692번. 얼마 전부터 불안감에 부쩍 무기력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아내와의 잠자리도 귀찮고 소변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데 이게 남성 갱년기와 관련이 있는지요? 아니면 비뇨기과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금연하라, 운동하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랬네요. 일단은 이제 증상을 보면 갱년기 증상에 가깝지만 이제 소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잔뇨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비뇨기과에 가셔서 전립선 등 좀 이렇게 요로계통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제 또 지금 보면 뭐 금연하라 운동하라는 말을 이제 자꾸 이제 들었다고 이제 하시는데 예. 그러면 아마도 이제 담배도 피우시고 예. 운동도 평소에 좀 잘 안 하지 않으실까. 예. 그러면 혹시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주 3회 정도 30분 이상 이제 유산소 운동을 좀 하면서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씩 이제 잠을 충분히 주무시면서 한번 몸 상태를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한 달 정도 좀 해보다가 그래도 반응이 좀 미비하고 몸이 점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하시면 좀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좀 예. 한번 몸 상태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윤 전 원장께서도 네. 그 병원에 있을 때 네. 남성 갱년기 환자들이 찾아오나요? 그게 환자분들이 직접 아 제가 갱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오지는 않지만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갱년기에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보는 환자분들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하다가 보면 이제 증상들이 이제 같이 좋아지고요. 네. 신체적으로 피로감이나 이런 것도 개선이 되고 이제 성기능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요. 네. 4834번 문자 주셨는데요. 갱년기 증상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화병 또 우울증이랑 증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약이 다르니까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제 화병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적으로 억울한 상태에서 그게 이제 눌린 상태에서 밖으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떤 이제 계기가 있을 때 또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예. 이제 화병하고 많이 유사한 경우는 여성 갱년기하고 좀 많이 유사합니다. 이제 예. 여성들은 감정이 많이 눌린 상태에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급격하게 확실히 나타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여성 갱년기는 어떤 뭐 특별히 화가 나는 계기가 있지 않는데도 갑자기 불현듯 화가 이렇게 한 번씩 치솟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좀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화병은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더 많지는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여성이 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제 중년 여성들이 예전에 살았던 그 몇십 년 전부터의 그런 사회나 그런 생활 환경들에서 이제 많이 영향이 있다고 이제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화병을 앓는 여성들이 많이 줄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대신 남성 화병이 조금 더 비율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남성 화병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도 유럽 네.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남성들이 호르몬이 사실 수치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스트레스와 피로가 많이 밀접한데요. 이제 예전보다 남성들이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 가사 일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쌓이니까 그래요. 네 그런 예. 것들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뭐 얼마 남죠?
않았습니다. 아, 네. 끝 질문으로 4696번.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몸무게가 6kg 빠졌습니다. 신경도 예민해졌고 화도 많이 납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습니다. 친구들이 갱년기가 온 것 같다는데 갱년기 증상 중에 살 빠지는 것도 있나요? 개인적으로 병원 가고 약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갱년기 증상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경우에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하셨네요. 이런 경우는 한 달에 6kg 이상 이렇게 살이 빠지게 되면 네. 이거는 갱년기 증상을 의심하기보다는 다른 질환을 좀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경우에 그렇지 않나요? 네, 당뇨 경우에도 그렇고 네. 또 이게 신경도 예민해지고 화도 많이 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좀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병원 안 가고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 하고 질문하셨네요. 저는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좀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네. 혈액 검사를 받으면 대충 알 수 있나요? 네, 혈액 검사를 이제 받아서 이제 갑상선 기능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혈당 수치라든지 다른 또 요인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또 뭔가 안 나오면 이제 다른 검사를 또 이어서 하면서 이제 체중이 한 달에 6kg가 빠지는 거는 좀 좋은 현상은 사실 네. 아니라서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봉범한 의원 윤지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퍼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